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 이 강좌 전체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게 우선 아직 본론을 들어가지 않고요. 우선은 약간 서론적인 얘기로 혹은 아니면 부록으로 이제 강의 제일 끝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강좌에 다루는 이제 논어나 예수의 어록이 뭔가 이걸 규정을 하고 그 범위를 정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무슨 깊은 학술적인 것이 아니고 뭐 아주 심오하게 몇 사람들만 아는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강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선을 긋려고 시작하는 얘기를 잠깐 합니다. 이 부분은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강의는 이 논어와 예수요를 어떻게 규정하고 다루느냐, 그 얘기를 약간 학술적인 얘기를 조금, 뭐 그렇게만 학술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조금 얘기를 하고 규정을 지은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우선은 제가 칠판에 이제 공자, 붓다, 예수 이렇게 이제 세 분을 썼지 않습니까? 공자, 붓다는 비슷한 거의 뭐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고, 예수는 뭐 이분들보다 한 500년 이상 한참 이후에 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이세 분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추계 시대라는 얘기를 전에 조금 뭐 했는데, 우리가 이제 추계 시대라고 보면 여기보다 조금 앞 시대, 메소포타미아의 사상이라든지 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있고, 또 뭐, 요 사이에는 뭐, 페르시아의 뭐, 조로아스터라든지 이런, 또는 인도의 뭐, 자이나 사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분들 이렇게 세 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세 분이 결국은 공통점이 뭐냐면, 시작점에 있는 분들이죠. 시작점. 공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가 사상에 얼마나 이게 양이 많습니까? 방대하지 않습니까? 유가 사상의 시작점, 붓다는 불교 사상, 불교 신앙의 시작점, 예수는 우리 기독교 사상의 시작점에 있는 그런 분이죠. 그 공자 자신부터 시작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뭐 요인금, 순인금이라든지 전설적인 분들이지만. 그리고 이제 뭐 주공이라든지 아니면 공자가 좋아했던 시경 혹은 뭐 서경 또 역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자가 이제 완성이 되고 공자의 사상이 이제 공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사상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붓다도 이제 불교 사상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예수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이라는 그런 그 히브리 사상, 유대 사상의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가 그 모든 사상을 배우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예수의 기독교 사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시작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점에 있는 분들이니까 덩어리가 작아요. 이만밖에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이제 유교는 어떻게 되느냐? 유학 사상은 이렇게 커진 거죠.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 철학도 처음엔 이렇게 작아가는 이렇게 커진 거죠. 붓다의 사상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붓다 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이, 한 2500년, 막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거기에 훌륭한, 유가 사상가들, 훌륭한 불교, 고승이나 불교 사상가들, 훌륭한 신앙이나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좋은 생각을 자꾸 이제 덧붙이고 덧붙이니까 이 신학이라고 하는 덩어리, 유교 사상이라, 유학이라는 덩어리, 그다음에 불교 사상이라는 덩어리, 이 덩어리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 역으로 얘기하면 이큰걸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 강좌는 모든 일반인들이 쉽게 공자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 강좌를 이제 제가 개설을 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모든 큰 덩어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양도 많을 뿐더러 몇십 년 걸리고 그 양이 많죠. 그러면 나는 공자를 몰라, 나는 예수를 몰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논어하고 예수의 어록은 아직 얼마 안 됨이 작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커졌기 때문에 이 얼마 안 되는 것만 공부하면 우리가 공자를 접할 수 있고 예수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본론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눈사람 눈이 내리면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눈사람 이거 어떻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연탄재로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연탄을 썼잖아요. 지금은 연탄을 안 쓰죠. 연탄이 다 타면 재가 남습니다. 그걸 이제 쓰레기차에 버리기도 하고 또 막 바닥에 부숴가지고 운동장 같은 데 이렇게 부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눈이 많이 내리면 이 연탄재를 굴려요. 그럼 금방 커지죠. 그럼 이제 연탄재 두 개로 크게 두 덩이 만들어가지고 눈사람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강의할 때 연탄재 얘기를 많이 눈사람 연탄재 바로 공자나 붓다나 예수 같은 분들은 연탄재 같은 처음에 작은 덩어리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가신 분들이 그런데 이제 점점 그 후학들이 후대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후대의 연구하는 학자들이 좋은 생각들을 자꾸 덧붙이면서 이렇게 커졌죠. 물론 이 모든 덧붙인 걸 다 알면 좋습니다. 다 좋은 얘기니까.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이 많은 걸 일부러 다알 필요가 없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거리가 멀어요. 너무 얘기가 많아요. 이 사람 주자도 알아야 되고 무슨 뭐 장행거도 알아야 되고 무슨 뭐 우리나라 퇴계 이황도 알아야 되고 또 뭐 불교 사상 하다 보면 무슨 뭐 원효도 알아야 되고 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다할 필요 없이 바로 노노와 예수의 오롱만 생각을 하면 이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시작하는 그런 그 여담으로 전제를 이렇게 두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큐라는 말이 이제 좀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꾸벨레라고 하는 그 독일어 언어입니다. 이제 이 큐는 이제 어떤 그 책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안에 물론 여기 요한 복음서는 뺍니다. 뭐 그런 상세한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복음서 내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쭉 발견되는 예수의 어록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를 큐 자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딱 노노처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큐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서도 쓰고 누가복음서도 쓰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복음서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서 안에 있는 그 이제 예수의 어록들 이런 것만 읽으면 우리가 원래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노노는 마찬가지. 노노는 더 좋죠. 정확하게 그 공자 사후의 제자들이 모여서 공자의 이야기들을 기억해서 책으로 엮었죠. 물론 노노나 큐자료가 100% 공자다, 100% 예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완성이 된 거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노노나 큐자로에는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원래 그분들의 모습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중국 히말라야를 건너 중국으로 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혹은 또 일본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다른 동남아로도 가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뭐 미얀마, 버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데 남방 불교가 이렇게 가고 중국 쪽으로 해서 북방 불교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중국 쪽으로 가면 전혀 원래 불교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 불교만 사실 알고 있는 원래 인도 불교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천태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남방 불교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잘 모르죠. 조계종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아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붓다의 어록 중에 숫다니 팟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적어도 뭐 기원전 한 2세기, 3세기 붓다의 어록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붓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은 한 1500년 동안 이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전혀 안 읽었어요. 이거는 남방불교 거고 우리는 북방불교야. 이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이제 21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번역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제 법정 스님,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이걸 번역하면서 많이 알려줬어요. 저도 이때 샀습니다. 한 15년 전쯤 산것 같은데, 읽어보면 정말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 붓다의 어록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포스가 다릅니다. 다른 뭐 좋은 책들도 많이 있지만 확실히 달라요. 원래 어록이니까. 논어도 그렇고 큐자로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분들의 어록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그 느낌이 분명히 다르게 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500여 년 동안 이런 거를 안 읽고 사는 거예요. 그 법정 스님 덕에 그래도 좀 이제 요즘에 알려져서 이제 이걸 읽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만큼 처음 것에 대해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이 산다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해요. 처음 거. 이분들 다 처음 분이잖아요. 처음 건데, 가장 처음 거를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놓치고, 계속 최근까지 이루어진 큰 덩어리, 처음에 작은 덩어리가 아니라 큰 덩어리, 여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공자나 붓다나 예수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걸다 봐야 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공자를 생각하고 또 예수의 어록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붓다를 생각한다 그러면 첫 번째 어록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신학을 몰라도, 그 많은 그 불경을 몰라도, 그 많은 유학자들을 몰라도 논어하고 예수의 어록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수다니빠따 이 정도만 알면 이세 분의 모습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 전부 이 오리지널은 관심들이 적으신 거예요. 그냥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어떤 철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 항상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어떤 고승이 이런 얘기를 했대. 오리지널은 생각을 잘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강좌를 통해서, 이런 방대한 사상은 원래 처음 그 어록, 처음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쉬운 모습으로 다른 거뭐 복잡한 거 이렇게 사족을 다 떼고 바로 그 본류, 바로 그 오리지널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전제를 하면서 논어와 이제 예수의 어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 많은 시간 정말로 수많은 학자, 신학자, 수많은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그첫 번째 그 모습을 더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게 너무 뚱뚱한 배꼽이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게 이제 자꾸 가려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이 처음 것을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복잡한 철학자의 용어, 신학자의 용어 뭐 이런 거 몰라도 또 불교 사상에 수많은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그 용어 같은 거 주로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용어, 정의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또 정리, 누구는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뭐 이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지식만 남지 가슴에 이렇게 울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그 이분들을 만날 때에 그한 문장을 하더라도 그게 살아 있어요. 근데 뭐 공자는 인이야, 예수는 사랑이야, 뭐 붓다는 뭐야 이렇게만 정리해서 외우면 그거는 지식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어도 무슨 영향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 그냥 지식의 파편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하면 그 느낌들이 이제 살아서 오는 거예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만 얼마 이 강좌에서 이제 정해놓은 거 몇 개만 보더라도 공자를 느끼고 예수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생각들이 연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 강좌를 보시기를 바라고, 또 강좌를 다 들으신 분도 다시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서 아, 이 강좌는 요걸 전제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희들은 문장을 전공하는, 저희들은 다 이제 고문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문서를 대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장들을 볼 때에 오히려 더 원래의 느낌을 우리가 느끼고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용어나 정의나 정리하는 것만 생각하면 드라이해지고 그야말로 인포메이션, 정보나 지식으로 남아요. 그러나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그 시대를 생각하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럴 때에는 한계를 해도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이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을 먼저 긋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